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이번에 어떤 거냐면 일반인들이 네. 하지 말아야 될 뭐 행위? 뭐 이런 게 있나요? 왜냐면 점집 다녀오면 뭐 그거 보고 뭐 똑같이 쫓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네 이런 건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나요? 네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반인이 제가 제 손님 중에 그런 손님이 몇 분이나 있었어요.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이제 조항에다가 이게 살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고 막 잘 안 될 때는 일반 사람들은 조항에다 물을 떠놓고 빌고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안방에다 뭐 쌀을 떠놓고 빌든가 촛불 켜놓고 빌든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일반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자도 아니고 모실 이 길로 갈 제자도 아닌데 그런 행위 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며칠 전에 네.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네. 어느 보살님이 네. 그러니까 일반 손님이에요. 그 사람 손님이에요. 손님인데 네. 밤 12시? 네. 예, 선생님들 기도하시잖아요. 네네네. 자식이도인가? 11시 자식이도. 네, 11시인가? 네. 11시에 자식이도 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일반 사람한테 시켰더라고요. 하라고. 그래요? 네, 그거를 빌라고 막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걸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켰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인은 자시 때는 천신문이,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그런데 일반, 제자 아닌데는 일반인이 그때 기도를 하고 뭐, 그런 행위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게 이 길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도 다 조상하고, 신령님, 조상님, 이 영혼하고 관련된 길이잖아요, 이 길이. 그리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자시에 기도하면, 뭐, 내가 무당되고 싶어요, 내 조상님 오세요, 이거 하고 다른 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시킨 분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하신 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생각해요. 시키는 분이나 따라서 하는 분이나 이거는 당사자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혹시나 혹여나 뭐 일이 안 풀리던가 뭐 몸이 아프다던가 그러면은 또 인간은 그렇잖아요. 힘들 때는 뭐 의존하고 또 이상 저 생각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아 내가 그거 해서 이렇게 힘든가? 내가 그거 해서 이렇게 안 되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생각 들 때는 그런 의심감을 안 들기 위해서 그런 이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 손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가물이긴 가물이었어요. 근데 조항에다가 물을 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 20년 동안 조항에다 물을 뜨고 항상 생활화를 했대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조항에다 물을 먼저 떠넣고 밥을 하고 일상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 자꾸 틀어지고 몸도 계속 아프고, 가면 갈수록 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러 왔어요. 부살님,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서 왔어요. 좀 봐주세요. 그래서 봐줬는데, 아, 옥수그릇이 자꾸 보인다. 물어봤어요. 옥수그릇이 자꾸 보이는데, 혹시, 이모님, 혹시 집에 옥수그릇 보이는데 집에 물 떠넣고 빈 적 있어요? 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 저 2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왔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모님, 그걸 왜 해요? 하지 마세요. 이 길 갈 거예요? 이 길 안 갈 거면 그런 행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반인은 뭐 조항에다 물 떠넣고 빌든가, 뭐 무슨 쌀을 떠넣고 이렇게 빌든가, 뭐 음식을 해서 이렇게 올려서 빌든가,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이거 예, 제자 될 분들도 아닌데 그런 걸 하면 또 안 좋은 기운이 또 들어올 수도, 묻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원래 이제 그런 걸 대신해서 빌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제자밖에 없고 무당밖에 없고, 그런데 일반인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좀 위험하고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뭐 네. 안 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